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안 세상 보기입니다. 미국 달러화 가치가 13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일 달러 현물 지수는 전날보다 2% 넘게 급락해 2009년 이후 하루 낙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발표된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달러화 초강세도 당분간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27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70.7로 전주보다 2% 넘게 하락하면서 2013년 2월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아파트 지수도 78.5를 기록하며 80선이 무너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업재해 이후 노동자의 직업 복귀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부터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요양과 재활 서비스, 직업훈련과 일자리 상담을 제공해 직업 복귀율을 지난해 약 67%에서 69%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 이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어났고 소비 경향 변화에 맞춰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류한 세상보기였습니다.